안녕하세요. 하브르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저만의 생각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으라는 생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너무 오랜만에 뵌 거는 그동안에 너무 열심히 살았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느라고, 네, 핑계지만, 네. 유튜브를 많이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일들을 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보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올 1월부터 시작한 질문하는 아이가 이제 4월에 본격적으로 런칭을 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우리 하하 선생님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하브르타를 아시는 부모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많이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더 감사한 거는, 이 신청하시고 해보신, 경험하신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애가 너무 좋아해요. 저도 만족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제 구매, 제 신청률이 78. 몇 퍼센트예요. 다시 말하면, 약 80%라는 엄청난 제 구매율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망해서, 아, 좀 아닌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신청에 비해서 우리 하하 선생님들이 좀 많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열심히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분은 많은데, 거의 저희가 다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제, 하하 선생님들은 교육을 저희 연구소가 교육비 전액 지원하고, 네, 그래서 기본적인 하브르타 교육하고, 그다음에 독서 토론 교육 4주, 기본 교육 4주, 하브르타 기본 교육 4주, 독서 토론 4주, 또는 교사로서의 기본 교육 4주, 또는 이제 보수 교육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긴 시간에, 장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하하 선생님들이 하브르타는 최고야, 하브르타 선생님은 최고야라고 할 정도의 어떤 역량을 저희가 키우는데 최대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 구매율, 제 신청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선생님들이 또 많이 오셔서 지금 열심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하브르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너무 좋겠죠. 네. 그렇게 저희가 4월에 런칭한 질문하는 아이 독서 토론 돌봄 서비스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올해 이제 9월에 진행된 저희가 한양대학교 독서 토론 지도사 과정이 시작이 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참여하셔서 저희가 지금 잘 진행이 됐습니다. 굉장한 만족도가 높으시고,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열심히들 하세요. 이분들이 아마 이제 독서 토론을 배우시고 밖에 나가서 하브르타 독서 토론이 무엇인지를 진술을 또 제대로 배우시고 제대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하브르타 홍보대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내년에도 1학기 과정에 독서 토론 지도사 과정이 열리기 때문에 또 입소문 들으시고 또는 또이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양대학교 독서토론 과정을 내년 상반기에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강사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또 굉장히 또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름에 저희가 요즘 메타인지란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메타인지, 메타인지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아시잖아요. 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 실력이 어느 만큼이지, 몇 단계인지, 아니면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분별하는 힘이라고 말씀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인지가 높다는 건 학습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고 또 삶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정도로 메타인지는 의미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그러면 이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나 도구가 뭐가 있을까? 저는 10년 하브르타 한 결과 메타인지를 높이는 가장 최적화된 방법은 하브르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브르타 학습법, 하브르타 독서법, 하브르타 대화법이 아이의 학습과 삶을 성공적으로 안내하고, 네, 길잡이가 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하부르타 메타인지 관련된 원고를 끝내서 지금지 아마도 올해 안으로 책이 출간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네, 그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당연히 연구해야 될 어떤 그 앞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저런 이렇게 일들로 바쁘다 보니까 예, 유튜브를 많이 못했습니다. 또 핑계 삼아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러면 오늘은 또 제가 부모교육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75기입니다, 올해가. 지금 이번 기수가 75기면, 10년 동안 75기 했으면 굉장히 많은 기수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강처럼 하는 게 아니고 자격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과정 시간을 통해서 이만한 기수가 배출이 됐고, 그래서 본인 부모 자신의 변화, 또 자녀의 변화, 그리고 가정의 변화까지 가서 지금은 굉장히 또 다른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진심으로 그 부분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75기가 시작된 날입니다. 네, 뜻깊은 날이죠. 그다음에 또 방금 저희 앞집에서 이렇게 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제 책이에요. 이게 대만에서 출간된 내 아이의 부자 수업 책인데 앞집의 어머님이 대만 분이세요. 그래서 이 책이 대만에서 출간돼서 저한테 사서 주신 거예요. 제 책인 줄 알고. 네. 너무나 감사하죠. 또 직접 또 대만 분한테 또 이렇게 사서 받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하고 하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뭐 짧게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굵직한 얘기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너무 많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다 그런 차근차근 하나씩은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긴 시간 찾아뵙지 못한 거에 대한 죄송함으로 보고 겸 인사 겸 오늘 유튜브는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여러분의 성장과 여러분의 자녀 성장, 여러분의 가정 성장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